안녕하십니까. 카스페스 한한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요 토레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스탠다드 패키지로 진행이 됐고요. 썬팅은 V4 K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면 28%, 측후면 14%로 진행이 됐고요. 스탠다드 패키지에는 썬팅, 그 다음에 이건 블랙박스 제외된 패키지고요. 썬팅, 유리막 코팅, PPF 7종에 시트 코팅, 전체 유리 파스 코팅, 펜더랑 본넷 방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V9K의 토레스 하얀색이 입혀진 이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요즘엔 필름이 약간 연한 녹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V9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다 보니까 시인성이나 이런 게 매우 좋습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들 해줄 수 있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도 한번 시인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지금 6시 정도 됐는데 되게 밝아 보이죠? 되게 밝아 보이고 PPF는 저희가 여기 이렇게 데일라이트 쪽에 하나 해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는 필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여기다 사이드 미러에 여기 하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 엣지 이렇게 해드리고 주유구,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토레스를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내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내비에 대해서 한번 작동이 유무를 한번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헤드라이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꺼진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착 이래를 해주셨어요. QXD5000 좀 옛날 모델이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장착해 드렸고요. 요거는 가죽 시트 코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죽이 좀 밝은 색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하시기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번 작동 뽑을까요? 보면은 토레스인데 이 헤드업이 없는 게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아기자기하게 잘 넣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꽤 크고요. 그다 보면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터치식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펜다 안쪽에 펜다 방음이랑 그 다음에 본넷 방음을 진행을 했고요. 유리막 코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광이 엄청 반짝반짝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하나 카스페이스가 열심히 하는 카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차량을 아주 빛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나 카스페이스, 네. 카스페이스 중에 최고상을 받은 하나 카스페이스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하나 카스페이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